보신 부분이지만 이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인이기 때문에 거의 플로이드 컬렉션이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플로이드가 보이는 수프라파텔라 포치 혹은 수프라파텔라 리세스가 되겠죠. 피머가 있고 파텔라가 있고 파비세스 머슬과 텐돈들이 지나가서 여기를 인젝션을 하셔야 되는데 아웃 오브 프레임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대로 트랜스버스를 돌려서 이 방향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바늘을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부위보다 되게 한 1, 2cm 아래 부위에서 그대로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누리고 있는 포인트로 들어가면 라테랄 사이드에서 여기가 파리세트 텐돈이 되겠고 여기가 프리 페머럴 파셔가 되겠고 여기 스페이스로 들어가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입시련이 많은 분이라면 아주 매니스커프가 잘 보이고 이쪽이 시머스이고 이쪽이 어그럭처리 커프에서 본의 스페이스가 보이지 않는 부위가 티비아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니스커스를 티비아와 이렇게 연결해주는 구조물이 코로너리 리가먼트입니다. 그럼 코로너리 리가먼트를 어떻게 인젝션을 할까? 쉽게 한다면 아까 제가 그냥 만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이렇게 포인트별로 원, 투, 쓰리 이렇게 나가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지튜디나 엑시스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줄 건데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쉬울 거로 생각을 합니다. 파테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뭐 이제 가이드해서 주실 필요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꼭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데빌라이브로 진행하는데 MCL은 사실 총판을 잡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일단 메디알 스몰 큰 사이를 잡고 이와 같이 너무 정상인이라서 여기가 이제 메디아 매니스커스가 되겠고 피머가 되겠고 TBR가 되겠고 이 메디아 매니스커스를 피머 쪽에서 잡아주는 등 메니스코, 페무랄, 리가먼트 즉 아시다시피 MCL은 슈퍼피셜 레이어와 딥 레이어가 있는데 이 딥 레이어의 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슈퍼피셜 레이어는 여기서 그냥 굉장히 위에 메디아 콘다일이 끝나는 에피콘다일 위에 어덕트 수복들까지 사실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오늘 가이드로 인젝션을 하신다면 지금 이 포인트에서 바늘을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테니까 여기에다가 엔트리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들어가서 어태치먼트 사이트를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트랜스버스 뷰로 지금 MCL을 잡았죠. 그래서 뒤쪽에서 들어와서 MCL 에어리어를 이렇게 주고 또 내려가서 주고 또 내려가서 주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MCL TBR 어태치먼트 사이트는 ACL이라고 쉽진 않지만 지금 바닥으로 가리키고 있는 약 한 핀으로부터 2.3cm 정도 아래에 하이퍼하이퍼하게 모으는 기회가 되겠죠. 만약 인젝션을 포머 가이드로 하신다면 인프라 파텔라 텐돈을 뚫고 위에서 바늘이 거의 수직으로 내려와서 TBI 다운 다음 이 부위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스테빌라이저를 가리키는 라테랄 코로너리 인간함으로 있을 거고 또 포스테로 라테랄 코너를 이루는 여러 부분이 악트웨이트 리가먼트, 오블릭 퍼니티알 리가먼트 등이 있는데 ACL도 완전 메니스커스가 떨어져 있는 구조물이긴 하지만 어떤 중요한 구조물로서 인젝션 포인트이기도 하죠. 타겟 포인트는 이제 결국은 피뷸라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테이션으로 피뷸라 헤드와 피머의 라트럴 콘다이를 잡고 이와 같이 총파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 모델은 뭐 너무
눈이 좋아서 여기 휘블라 헤드가 있는 LCD 이와 같이 내려가고 있으며 여기에 프록시말 TDO 휘블라 조인트 라인도 관찰되고 있고 이쪽은 지금 다 트레이스가 되지 않았지만 넓게 약간 멀징 양상으로 멀지되어 있는 아니 이렇게 세부리 모양으로 멀리 이렇게 퍼져 있는 LCL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LCL 인덱션은 피머의 어태치먼트 사이트와 피귤라 어태치먼트 사이트 이걸 다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업그레이드 잠깐만. 다리가 이쪽이기 때문에 바뀌어서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편하게. 계속 라테랄 컴파트먼트를 이기 때문에 히들라의 헤드 쪽을 보면 에어를 이고요. 이 영역에 입 레이어를 피규라 헤드의 슈퍼피셜 층에 붙는 것이 LCL과 바이세페메트 테논이 된다면 아래쪽에 이제 포테로 라테랄 코너에 중요한 트리글라이더들이 미러먼트들이 붙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인젝션을 하실 수는 있죠. 만약에 이 부위에 환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기를 안정화시켜주기 원하신다. 근데 이제 이따가 다시 노후북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커먼 페르네얼 러브가 이 메디얼 사이드에서 피뷸라 헤드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피뷸라 넥을 감고 TCL은 이제 파미티얼 코스타를 찾아서 퍼필리티아 아터리를 먼저 찾습니다. 부끄러는 안 띄워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소음파로 잡으면 이와 같은데 just medial 약간 내측으로 가서 소음파의 프록시멀 포션을 메디얼 사이드로 돌리면 지금과 같은 영상을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태치먼트 사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방향 그대로 피머의 어태치먼트 사이트도 가질 수가 있는데 PCL이 이렇게 가네요. 지금 잘 잡아주셨는데 이것을 트레이스 하시면서 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포션에서 이와 같은 포션에서 어퍼 보조에서 아래쪽으로 상에서 티비아 어테치먼트를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한 후에 다시 센터 뷰로 돌린 후에 방향은 타겟은 이쪽 메디알 콘달리 쪽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초음파로 트레이스했으니까 이쪽 영역이 될 텐데 여기에 사실 너브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시는 방식은 위에서 트랜스버스하게 들어가는 거는 버티컬하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알에서 라테랄 방향으로 지금 바늘이 제가 손으로 누르고 있는데 바늘이 이쪽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너브가 있으니 너브와 아터리 매스를 피하고 이쪽을 터치하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프로로테라피 환자 아까 리브스 선생님이 보여주신 부분과 너무 대조가 되는데 스킨 밑에 뭐 패시 거의 없죠. 바스투스 메디알 리스로 생각이 되고 티머가 있는데 타액층은 여기가 되겠죠. 파셜 레이어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칠 수가 있겠죠. 별로 깊지 않습니다. 0.3 이게 메디얼 콘다일이 있고 어덕트 투버클이 끝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되게 포어 핑거 브레스 손가락 크기에 따르면 다르겠지만 내가 요 정도 위치가 헌터 스캐너의 엑시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되게 두세 손가락 위쪽이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여기 안에서 끝나는 거죠. 제가 그 슬라이드 강의록에 보면은 제가 참고한 내용 제가 말한 대로가 조금 입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보시면
앞에서 가운데에서 펄쩍펄쩍 뛰는 이제 S3 보입니다. 이게 슈퍼피셜 페모랄 아토리입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책의 표현에 의하면 dive into deep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헌터 스캐너로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이 아토리 주변에 너브가 있습니다.